오케이. 그래서 소수령 먼저 보내셨네요. 자, 가정법 문제풀이 서수형 부분입니다. 보기에서 알맞은 말을 몰라서 문장을 완성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Go, leave, train, read를 했는데요. 여기에 train이 가만 보니까 여기에 go, leave, read랑 train이 있으니까 여기 train의 뜻은 뭐겠어요? 그렇죠. 훈련하다겠죠. 그렇습니까? train의 뜻은 훈련하다, 훈련시키다 이런 뜻으로 쓰인 겁니다. 기차가 아니겠죠.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이 완성되면 뭐 if I'm more in a palace 했으니까 만약 내가 어디에서 궁전에서 어쩌고저쩌고 I would give 자 여기에 생긴 걸잘 봐야 돼요. would give야. I would give parties all the time 됐습니까? 그러면 I would give parties all the time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렇죠. 내가 파티를 항상 열 텐데 점점점 하기로 했죠. 해서 내가 항상 파티를 열 텐데라고 해석하기로 했어. 왜 그렇게 하기로 했나요? 왜냐하면 여기 생긴 게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생겼단 얘기는 얘가 뭐란 얘기야? 그렇죠. 뭐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자민이 틀린 거 다섯 번 써서 보내주세요. 카톡으로.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하기로 했어요? 문법. 이제 문법 명칭을 얘기해줘야지. 가정법 과거죠. 그러면 내가 언제 궁전에 뭐 한다면 이란 뜻이 완성돼야 되겠다. 내가 궁전에 산다면 내가 항상 파티를 열 텐데 사실대로 얘기하면 내가 궁전에 살지 언제 안 살기 때문에 나는 현재 파티를 항상 열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정법 과거니까 if I would give parties all the time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가정법 과거. 그러니까 문법 제목을 이렇게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사실대로 직설법으로 바꾸면 Because I don't give parties all the time이라든지 I will not give parties all the time 이런 것들이 되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다음 부분 여기서 선생님이 어디다가 형광펜칠할 것 같아? 2번은 여기다가 칠하겠죠. 그렇죠? If the sun has shone, we 어쩌고저쩌고 했습니다. 그러면 옆에다가 문법 제목을 쓰면 가정법 과거 완료. 그렇죠. 가정법 과거 완료고 언제 사실이 아닌 걸 가정해본다. 과거 사실이 아닌 걸 가정해본다. 그렇죠. 과거에 어땠지 않았는데 과거에 어땠더라면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 여기 완성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완성되어 있는 부분이 여기죠. 이거 무슨 어떻게 해석합니까? 만약 언제 과거에 언젠지 시점 안 나있지만 만약 과거에 누가 태양이 뭐 그렇죠 태양이 밝게 빛났다면 비쳤다면 빛났다라면 그러니까 날씨가 화창했었다면이라고 얘기한 거야. 만약 과거에 날씨가 화창했더라면 그러면 이 부분의 해석은 어떻게 되겠다. 우리가 언제 우리가 과거에 수영하러 갈수 있었을 텐데 라고 얘기하는 문장이죠. 그래서 완성시키면 If the sun had shone, we we could would have, would have gone gone swimming. swimming. 여기 could have gone, 또는 뭐 would have gone swimming, might have gone swimming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 사실대로 얘기하면 이번엔 so를 써서 똑같은 표현 해보겠습니다. 뭐야? 응? 왜 이러지? so를 써서 똑같은 표현하면 뭐? The sun didn't shine. 그렇죠. The sun didn't shine죠. The sun didn't shine. So we couldn't go swimming. 됐습니까? We didn't go swimming이라든지 we couldn't go swimming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과거에 날씨가 좋지 않아서 수영하러 가지 못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완성되어 있는 부분 If she spent a month on island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여기 어디다가 형광펜 칠하겠어요? 그렇죠. 스펜트에다가 형광펜 칠하고 옆에다가 괄호하고 뭐라 그러겠어요? 가정법 과거. 그렇죠. 가정법 과거죠. 언제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한다? 현재 사실이 아닌
그렇죠. 됐습니까? 그러면 그녀가 언제 현재 뭐 한다면 보낸다면 무엇을 아일랜드에서 month를 어디서 원하는 아일랜드 만약 그녀가 현재 섬에서 한 달을 보낸다면 이란 얘기야. 현재 한 달을 보낸다면 그 다음 부분 여기에 해석이 어떻게 되겠어? 마리아가 모든 책들을 읽을 텐데 읽을 수 있을 텐데 읽을 텐데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됐습니까? 그러면 완성시키면 If she spent a month on an island, Maria would read all the books. 오케이. Would read, could read, might read 같은 것들이 답이 될 수 있겠죠. 어쨌든 would든 might든 could든 전부 다 조동사의 무슨 형태고 과거 형태고 그 다음에 텐데라고 해석하기로 했죠. 아, 두 가지 동시에 하려니까 머리 복잡했겠네. 너 이거 안 보고 고친 거야? 보고 고친 거야? 안 보고 고치는데요. 알겠어. 그러면 이제 보고 고치는데 보고 고칠 때 틀린 부분 X 표시하고 아래에 고쳐주세요. 준호는 말하기보단 쓰기 연습이 많이 필요하죠. 둘 다 필요하네. 스펠링도 지금 네가 극복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 스펠링하고 그 다음에 말하기 속도하고. 자 그럼 사실대로 얘기하겠습니다. 가정법 과거니까 이번에는 because를 써서 똑같은 문장. Because she doesn't spend a month on an island. Stop. 그렇죠. Because she doesn't spend 하는 게 중요하죠. Because she doesn't spend a month on an island. 계속해서 Maria will not read 또는 can't read all the books.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이게 보고 고친 건가? 안 보고 고친 건가? 안 보고 고친 거야? 그러면 이제 보고 고쳐오세요.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이번에는 뭐 일단 이런 것도 보이는데 일단 regularly의 뜻은 규칙적으로 어찌시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에서 어디다 형광펜 칠하겠어요? Had trained. Would have won 에다가 뭐합니까? Would have won 에다가 형광펜 칠하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관로하고 뭐라 그러겠어? 가정법 과거 완료. 그럼 언제 사실이 아닌 걸 가정할 때 쓴다? 과거 사실이 아닌 그렇죠. 과거의 사실이 아닌 걸 가정할 때 쓰죠. 됐습니까? 그러면 완성되어 있는 부분 The boys would have won the game 먼저 해석하면 The boys would have won the game의 뜻은 그 남자 아이들이 언제? 과거에 그 게임을 이겼을 텐데 과거에 이겼어? 못 이겼어? 못 이겼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 완성하면 만약 그들이 규칙적으로 언제 뭐 한다면? 과거에 훈련을 한다면 하면 되겠죠. 그러면 만약 그들이 과거에 규칙적으로 훈련을 했었더라면 이라는 표현을 완성시키면 If they had trained regularly The boys would have won the game. 그래서 If they had trained regularly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번엔 so를 써서 똑같은 표현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so를 써서 이 문장하고 똑같은 뜻은? They didn't train regularly. 그렇죠. They didn't train regularly. So the boys couldn't win the game 하면 좋겠죠. Couldn't win이 되면 되겠죠. 됐습니까? 언제 이길 수가 없었다? 과거에 이길 수가 없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지금 뭘 because he practices. 지금 like를 모르면 어떡합니까? 몇 학년이야, 준호? 5학년. 5학년이 like를 lake 썼다가 loke 썼다가 응? picture? 이게 뭐 어떻게 쓴 거야? P-I-G-T-U-R이야 지금? 픽처가? 준호야 네 글씨 쓰는 게 글씨를 쓰는 게 아니고 약간 그림 그리는 단계를 아직 못 벗어난 것 같다. 스펠링 뭐라고 쓴 거야 이거? P-I-G-C-T-U
Arm E. 오케이. 어떻게 보고 고쳤는데도 틀리냐? 제대로 고쳐오세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우리말을 관로 안에 지시대로 영작해라. 그러면 언제란 말을 내가 넣겠죠? 자꾸. 됐습니까? 내가 언제 N이라면? 내가 현재 N이라면. 그렇죠. 내가 현재 N이라면 내가 언제 그 콘서트를 살 수 있을 텐데 라고 해놓고 이 표현은 뭐라고 하겠다? 가정법? 과거죠. 그러니까 현재 내가 N이라면 현재 살 수 있을 텐데 라고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다? If I were N, I could buy the sunglasses 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Why do you like him? He isn't big or tall but He is he but 이런 게 어딨어? But he is a great soccer player. Take a look at that picture. 그의 하고 그는을 구분 못하면 어떻겠습니까? He fit이 어딨어? 그는 발입니까? 그의 발입니까? 그의요. 그럼 그의를 써야지 왜 그는 발 이렇게 쓰면 어떡해? 네. Right spelling 이번에 알아두시고요. Scars. A lot of. A lot of가 뜻이 뭐야? 응? A lot of의 뜻이 뭐야? 그 많은. 그럼 많은 뒤에 흉터가 오고 싶으면 하나의 형태로 와야 돼? 여럿이라는 의미의 형태로 와야 돼? 하나. 아 그래? 많은 해놓고 뒤에 한 개가 와? 아니요. 어? 그럼 스카야, 스칼즈야? 스칼. 어? 스칼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흉터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 S가 왜 붙었는지 스칼에 뒤에 S가 왜 붙었는지 이유를 알아 몰라? 응. 왜? 왜 붙어야 되는데? 여러 개. 그다음에 Because practice is very hard all the time. 오케이. 틀린 거 수기 연습 좀 많이 해야 되겠지? 네. 네 번 써서 보내주세요. 다시 보고 측정하는 게 어. 답을 보고 하라고. 안 보고 채점한 거 중에 틀린 거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안녕히 가세요. 오케이. 그러면 이번에 밑에 이번 문제는 직설법으로 바꾸란 말이죠? 네.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as가 몇 가지 뜻이 있는데? 세 가지. 뭐뭐뭐뭐. 뭐뭐처럼. 그렇죠. 뭐뭐처럼이란 뜻도 있고. 뭐뭐이기 때문에란 뜻도 있고. 뭐뭐 할 때와 뭐뭐 하는 동안 뭐뭐 할 때 또는 뭐뭐 하는 동안 그래서 시간의 as, 이유의 as, 방법의 as라 했습니다. 그 중에 이 셋 중에서 무슨 뜻으로서 사용하겠단 거예요 여기 as는? 그렇죠. because 대신 쓰는 거죠. 그래서 as I'm not an, I can't buy the sunglasses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위에 가정법 과거라고 했으니까 현실대로 하면 내가 n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선글라스를 살 수가 없다. n은 평상시에 저금을 잘 하는 사람인 모양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뭐 내가 N이라면 뭐 내가 아이팟 프로를 살 수 있을 텐데 근데 내가 저금해 놓은 돈이 없어서 살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일단 끊어 읽기 하라는 얘기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나는 언제? 지난밤에 무엇을? 사탕을 많은 사탕을 뭐 하지 말아야 했었다? 먹지 말아야 했었다. 먹지 말아야 했는데 점 하나 있는 게 아니고 두 개 더 찍어야죠. 그러니까 나는 지난번에 사탕을 많이 먹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고 언제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후회하는 거야? 현재에 대해서 후회야? 현재에 대한 유감이야? 과거에 대한 유감이야? 과거에 대한 유감. 그렇죠. 과거에 대한 유감이죠. 그럼 여기다가 뭐라고 쓸래? 괄호 하고 가정법 과거. 그렇죠. I wish란 말까지 넣어야 되겠죠.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죠. 그렇습니까?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로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완성시키면 누가 언제 바란다? 내가 현재 바란다. I wish 하면 되겠죠. 내가 현재 바란다. I wish. 글씨 보이나요? 네. 소리 보여? I wish. 그 다음에 내가 과거에 먹지 말아야 했는데 먹었다. I
hadn't eaten a lot of candies last night. 하면 되겠죠. I hadn't had도 가능하죠. Had, hadn't had 또는 hadn't eaten. Hadn't eat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I wish I hadn't eaten. I hadn't had a lot of candies last night.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언제 유감이다? 현재 유감이다. 여기 쉼표였는데 쉼표하면 틀립니다. 여기 쉼표가 왜 있습니까? 여기 뭐가 생략된 거예요? 대시 생략됐는데 쉼표가 왜 있습니까? I'm sorry that I ate a lot of candies last night. 됐습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쉼표 있으면 틀린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m sorry 대신에 뭘 쓸 수도 있다 그랬죠? 그렇죠. I regret 쓸 수도 있다 그랬죠. Regret spelling 기억이 안 나신다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I regret 마찬가지 대절 생략 써도 되고 생략할 수도 있는 I regret that I ate a lot of candies last night. 됐습니까? 자, 지금 이 친구는 뭐 때문에 틀린 거예요? Head 플러스 PP를 해야 되는 줄을 몰랐던 모양이네요. 아니면 PP의 형태를 94개를 외웠던 거를 까먹었던지 뭐. 90, 이 친구들 94개 다시 외우게 해야 되나요? 외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못 외웠어요 아직? 어? 아, 아닙니까? 겁먹기. 칼로 안의 말을 이용해서 빈칸 문장을 완성해라. 그러니까 이건 분위기 파악이죠. 얘들이 뭔 얘기하는지 대화니까. 그래서 누구는 뭐해? Did you는 what 했니? 그 다음에 뭐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 그 다음에 뭐에 대한 대답? Where에 대한 대답. Where. 그 다음 when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네. 너는 뭐 했니? 봤었냐? 무엇을? 네. 다큐멘터리 봤냐? 하고 있죠. 그래서 어디서? 채널 7번 채널에서. 됐습니까? 7번 채널이면 KBS2인데 그치? 언제? 어제. 너 어제 언더 온 채널 7에서 했었던 다큐멘터리 봤냐? 하고 있습니다. 그쵸? 여러분들 다큐멘터리 즐겨보죠. 아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봤대요, 안 봤대요? 안 봤대요. 오케이, no, I wanted to, 뒤에 생략된 말 뭘까? I wanted to watch it, 이겠죠. 네. I wanted to watch it이 생략됐죠. 나는 뭐, 아니, 봤다, 안 봤다? 안 봤대죠? 네. 근데 뭐 했었다, 보고 싶었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I wanted to watch it. But, 그러나, I was so busy. 내가 어땠다? 너무 바빴다. 그렇죠. And never had. 그리고 절대 갖지 못했죠. 무엇을? 그렇죠. For it을 위한 enough time을 갖지 못했단 말이죠. 됐습니까? It은 뭐 대신 왔어요? The documentary. 또는 for watching the documentary 대신 왔겠죠. I never had enough time for watching the documentary. 됐습니까? 그래서 봤어, 못 봤어? 못 봤는데 못 본 이유가 나오죠. 네. 못 본 이유가 뭐다? 그래서 너무 바빠서 I was so busy and never had enough time for watching it. 됐습니까? 자, 이러면서 B가 계속 얘기하면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거 내가 언제 못한 거에 대한 거야? 현재 아닌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과거에 아닌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과거에 아닌 거. 그럼 여기다 관로하고 뭐라고 쓸래? 가정법? 완료. 그렇죠. 가정법, 과거, 그렇죠. 완료라고 쓰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내가 시간이 좀 있었다면 내가 그거를 볼 수 있었을 텐데 또는 뭐 봤을 텐데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네. 됐습니까? 그러면 내가 시간이 좀 있었다면 내가 과거에 시간이 좀 있었다면 If I had had some time 내가 그것을 볼 수 있었을 텐데 I would could have watched it 하면 되겠죠. I could have watched it 또는 would have watched it. could 조동사죠. would도 그렇고요. might도 그렇고 조동사 뒤에는 뭐에 무슨 형? 동사에 원형에 와야 되는데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 have 플러스 뭐? if I had had some time I could have watched it I would have watched it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라. 5번 문제 A와 뜻이 같도록 A I'm sorry I went well, I'm sorry I went to the party 하고 있네요. 내가 언제 후회한다? 내가 현재 후회한다. 내가 언제 파티 갔다? 과거에 파티 갔다. 내가 과거에 파티 갔던 걸 지금 후회하고 있다고 얘기하니까 여기에 문제는 관로하고 뭐라고 쓸래? I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 그렇죠.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 가, 과, 완이라고 쓸게요. 그러니까 I wish 가가 완입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B는 내가 집에서 공부를 했다면 나는 그 시험을 통과했을 텐데 한글로 써 있으니까 6번 문제는 이걸 영어로 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언제 집에서 공부했다면? 언제 시험을 통과했을 텐데? 과거에 그 시험을 통과했을 텐데. 그러니까 여기 관로하고 가정법 과가 완이죠.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후회네요. 둘 다 A도 그렇고 B도 그렇고 과거에 대한 후회인데 A는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고 B는 그냥 가정법 과거 완료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자세하게 물어볼게 뭐 요런거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뭐 요런거 요 부분 끊어있기 어떻게 할거냐 이런 얘기하겠죠.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